2019년도 2월 1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가 아주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아주 강한 반등권이 왔는데요. 코스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주는 주초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주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거론을 안 했죠. 거론을 안 한 건 뭐냐면 이번 주는 무조건 상방을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 유료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방송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주초에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제가 일체 거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저희 분석대로 저희 카페에서는요, 우주님이 계속 전업 투자를 이번 주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54만원, 70만원 해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2400인데. 아무튼 요건 제가 2400이 넘었네요. 2368만원에서 70만원이니까 업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네. 자, 우진님 한번 2월 11일 12일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실수가 많네요. 이게 오늘 2월 12일이 아니라 2월 13일인데 제가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 잠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금액도 바꿔야 되는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큰 수익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70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2월 12일 어제도 54만원 수익이 났고, 요것은 이제 제 주식 전업투자 방송 평생회비입니다. 평생회비. 자, 제 연락처 여기 적혀져 있고요. 79만원, 79만원, 20만원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16만원, 25만 8천원, 27만원, 27만원, 21만원, 42만원, 자, 이렇게 쭉 81만원, 24만원, 40만원, 116만원, 85만원, 23만원 이렇게 꾸준하게 누적 수익금이 지금 계속 116, 343만원 뭐 이렇게.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매일 전업 투자를 해서 지금 3개월이 들어섰는데 3개월 동안에 지금 요새야 종합주가가 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합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급락할 때 남들은 전부 다 반대매매 당하고 주식 깡통 투자 탈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렇게 지금 거의 뭐 3천만 원이 가까이 되는 돈을 매일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수익금 여러분들 회원 다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주님이 오늘 이제 70만원, 어제 54만원.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자, 2월 11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저희 카페에 바람님 요거 수익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22%. 자, 2월 9일날 저래입니다. 222%, 189%, 145%, 78%, 31%. 물론 손실을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손실나는 종목도 2% 6% 마이너스 8% 2월 9일날 삼성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지고 113, 60 이렇게 쭉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이게 지금 수익률이에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더 많이 났는데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빠진 바람에 이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으면서 요새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 200% 넘었었던 종목들인데요. 그래도 강력 홀딩을 해서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우리 바람님, 나중에 큰 돈을 벌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박주 22탄이죠. 2월달에 대박주 22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월 11일날 자료를 올렸는데 저희는 당일날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박주 22탄 상한가에, 자, 한번 볼까요? 해용님이 홀딩하고 있고요, 우주님이 홀딩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연님은 종목 교체를 하느냐고 팔았고, 초원님은 강력 홀딩하고 있고, 한인님도 이제 종목 교체 하느냐고 바꿨고요. 우주님만 강력하게 홀딩, 해엄님, 초원님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를 제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29.9% 이렇게 해서 상한가가 이번 주 터졌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손님이 또 최근에, 지난주가 될지 이번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한가가 두 개가, 하루에 그냥 두 개가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두 개씩이나 보유주식 두 개. 막내 유치원 졸업식 간다고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상한가를 쳐서 이거를 홀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못 먹어도 고라고 했는데 이걸 매도 걸어놓고 가야 되나, 이러고서 마음고생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상한가에다가 올려놨는데 상한가에 덥서덕 다 팔렸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들내미야 미안하다. 애미가 주식 생각해서 저녁에 치킨 사줄게. 29.89% 해가지고 상한가가 두 개가 터졌습니다. 자, 결국은 제 종목은요, 기다리다가 보면 틀림없이 장부상 손실이 와도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보답을 받게 된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이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8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원 갖고 1억 벌기에 대한 무한도전, 730일 동안의 도전입니다. 이게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보면 제가 잠시 한번 자료를 나올 때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이게 종합주가가 배팅을 했는데 종합주가가 오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만 저한테 들어오시면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떼돈을 봅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잖아요. 730일 동안에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건데 종합주가랑 선물옵션이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80만원 벌었다 그러면은요, 선물옵션에서는 800만원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하루에 변동폭이 70%에서 80%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은 선물옵션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자료가 나올 텐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전체 19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해 100개에서 120개입니다. 이 종목을 그냥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1년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제 카페 추천주가 500% 1000% 이상 터지는 종목이 나오듯이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3년도까지 장기 투자 이 종목에서 무조건 1000% 종목들이 속출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실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는데도 저는 이 종목 안 팝니다. 왜? 493%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종목이, 이거 왜 팝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떼돈이 들어올 텐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아까 요거는 아직 안 보여드렸네요. 자, 큰손님 주식 전업 투자 해가지고 오늘 32만원을 벌었습니다. 149,000원, 53,000원 해가지고 두 개의 위 레버리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투자하면서 이제 장중에 심심하니까, 야, 오늘 코스닥 올라가는 날이다, 배팅해라.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터진 건데요. 지금은 개별주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 스승님은 정말 최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률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